스타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선택자에서 바디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CSS 스타일에서 New CSS 룰 누르면은요 여기 이 여기를 그거로 바꾸세요. 태그로 바꾸세요. 태그로 바꾸면 우리가 아까 이거를 클릭을 해놨으니까 인식을 곧바로 하거든. 클릭 안 하면 인식을 또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OK 할게요. 이제 글자 뭐 이런 거를 각자 한번 해보세요. 글자 색깔도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어플라이 누르면은 지금 이런 글자들이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건 안 바뀌죠? 그죠? 요 안에 있는 건 안 바뀌어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할까요? 브라우저로도 한번 봅시다. 괜찮은가 봅시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시 아까 고칠 때는요 이거 누르셔야 돼요. 더하기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바디라는 거 눌러서 고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또 누르면 또 생겨요. 바디가 또 생기면 안 돼요. 바디 하나니까 하나로 계속 쓰셔야 돼요. 수정할 때 아까 해놓은 마음에 안 든다? 수정하려면 이걸 해요. 이거 했으니까 한 거로 해야 돼요. 한 거로 고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됐잖아요. 색깔이랑 바꿨는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 여기 이런 거 하나도 안 됐죠. 여기도 안 됐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코드에서요 쉼표 한 다음에 아까 걔가 인풋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인풋으로 돼 있어요. 그 엘리먼트의 첫 요소죠. 엘리먼트가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인풋? 그러니까 쉼표하고 인풋하면 인풋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아닌가? 딴 건가? 예를 들면 아이디 입력하세요 하는 글 상자 그 코드가 input이라는 요소로 시작을 하니까 input으로 제어하면 되겠다는 얘긴데 약간 또 문제는 있다. 그렇게 해주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글 상자가 넓어져.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글 상자가 뚱뚱해져. 그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 인풋은 따로 합시다. 여기 이거 없애고요. 인풋은 따로 해요. 왜냐면 글자 크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할까? 밑에 인풋을 하나 더 만들어. 걔는 걔대로 놔두고 인풋을 더 만들어서 폰트 사이즈만 재조절을 해. 폰트 사이즈를 들면 12픽셀로 재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15였다가 12로 다시 줄어들겠죠. 그죠? 12였다가 밑에 다시 하니까 다시 줄어드니까 될 걸? 아닌가? 여기서 아예 컬러를 바꿀까 그럼? 컬러도? 아예 컬러도 바꿀래요. 하는 김에. 아예 컬러도 바꿔버려.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글자 크기 막 그러니까 폰트 패밀리는 냅두고 폰트 패밀리 빼고 폰트 사이즈랑 컬러랑 바꿔버렸어요. 근데 얘 안 되는 게 있다. 그죠? 이게 안 되고요. 여기 안 돼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그
색깔이 그거 된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건 냅두고. 중요한 게 그거죠. 그게 010이 왜 그러냐 이거죠. 옆에 건 괜찮나? 옆에 거는 되는데 010이 문제죠. 010은요, 코드가 인풋이 아닌가벼? 인풋이라 안 되나봐. 셀렉트인가벼? 셀렉트? 셀렉트야, 옵션이야. 뭘로 해야 돼? 셀렉트로 하면 다 먹겠지 뭐. 그죠? 그럼 여기 쉼표하고 셀렉트 하면 어떻게 돼요? 인풋 옆에 쉼표하고 셀렉트 하면 셀렉트니까 똑같이 먹지 않을까? 아닌가? 아닌가? 되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풋이거나 하고 쉼표 찍으면 쉼표면 이거거나 저거일 때 A이거나 B이면 적용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아, 텍스트 에어리어는 또안 먹죠. 텍스트 에어리어는 하나도 안 먹었다. 이 저기 거시기 큰 거. 거기가 텍스트 에어리어죠. 여기. 그죠? 그러면은 하나 더 합시다. 쉼표, 텍스트, 에어리어. 그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글 상자에 배경색 주고 글 상자에 배경색 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하려면 배경색이랑 그다음에 글 상자가 그냥 네모나게 까맣게 네모난 테두리인데 예전 빨간색 점선 테두리로 바꾸고 싶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클래스를 해버릴까? 클래스로? 그럼 몇개 딱딱딱 클래스 딱딱딱하게? 그러면은 클래스 그러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요 클래스로 할 거라면 그냥 우리가 일단은 설정 먼저 하지 뭐. New CSS를 눌러서 클래스 만든 다음에 이름은 마음대로 정합시다. 점은 안 찍으면은 저절로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뭐라고 박스 1이라고 할까? box1 박스 1 해주면 이렇게 박스 박뭐 딱딱딱하게 자 오케이 누를게요. 백그라운드죠? 배경색이. 백그라운드가 이글 상자 안에 있는 배경색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정해 보세요. 글 상자 안에 배경색이 어땠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는 보더 가세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백그라운드고 얘는 보더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처리해 주시고 보더도 해주세요. 그래서 보더도 해주시고. 보더 컬러 뭐 스타일 이거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적용하면 되겠죠. 아이고 색깔이 별로다. 아 됐나? 전 지금 적용을 했거든요. 적용할 때는요. 거기 설정하고 적용할 때는 여기 있죠. 밑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박스 1이 있죠. 클래스에서 우리가 한게 박스 1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적용될 거예요. 해주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쭉 다 돼.